오늘부터는 이제 계시록 강의를 다시 이어가면서 일곱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에 이제 순서가 됐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예,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너무 강조하다가 뭘 잃어버렸어요? 예,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순교의 아름다운 제물이 되었던 서머나 교회. 폴리카합이 또 목회를 했던 교회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 니골라당의 합리주의를 용인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음녀 이세벨의 음행을 용납했던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우상제물의 죄를 범했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인 사대교회,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대로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인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었던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작다 크다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아무 세상적으로는 능력이 없었지만을 사실상 표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그 일곱 번째 교회 순서로서 라오디기아,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됩니다. 원래 잡혀 있는 본문은 14절까지지만 대표적인 구절인 20절 말씀만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유명한 성경 구절이면서 동시에 가장 많은 오해를 또 갖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네, 그림 좀 보십시다. 예수님이 지금 이 그림은 좀 이렇게 수정이 돼 있는 그림인데 옛날에 그 잘못된 그림은 문 빗장이 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좀 잘못된 그림이죠. 이 그림은 제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노크하고 계십니다. 똑똑. 그러면 안에서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구절을 보통 언제 많이 사용했는가 하면 이제 전도지에 기록되어 있거나 또 전도를 나갈 때 이 구절을 꼭 설명을 합니다. 지금 당신 마음 문 밖에 예수님이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당신을 지금 노크하고 계십니다. 마음 문을 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가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를 하죠. 그렇게 해서 또 전도되어 온 사람들도 있어요. 네, 없는 건 아닌데 근본적으로 이 구절은 전도용 구절은 아니죠. 우리가 몇 절을 보시냐면 문맥에서만 봐도 이 구절은 자, 한번 볼까요?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14절. 14절을 보시면 우선 이 내용을 좀 띄워놓고 보십시다. 오늘은 참 잘 되네요. 예, 손을 좀 본 것 같아요.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기아 교회의 사장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우선 우리가 기본적인 문맥만 봐도 이 구절은 불신자에게 하는 구절입니까? 신자에게 말하는 구절입니까? 그렇습니다. 불신자에 대한 구절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사실상 신자인 라오디기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목회적 필요성 때문에 쓰여지게 된 본문인데 그 결론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그런 의미에서 해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구원론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을 열면 구원이 임하고 마음을 안 열면 구원이 임하지 않는 그 구원의 조건이나 근거가 우리 쪽에 전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입장의 구원론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길 가다가 사고를 만나듯 내 운명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 일방적으로 내가 마음을 열면 주님이 그때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그림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참뜻은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십시다. 우선 이 라오디게아 그 도시를 좀 우리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도시. 아주 인구가 많았던 상업도시입니다. 게다가 상업도시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발달하는 게 뭐겠어요? 금융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돈이 많았습니다. 일단 돈이. 우리나라에도 뭐 인물자랑 주먹자랑 돈자랑 하면 안 되는 도시가 있다면서요? 목포인가 뭐 여수인가 그렇다 그러죠. 그렇듯이 이 라오디게아에 가서도 함부로 돈자랑을 해서는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재정이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AD 17년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때 다 무너져요. 주변의 도시까지 싹 무너집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들이 중앙정부격인 로마의 정부 재정 지원을 다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 유일하게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거절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재정이 흘러넘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자 도시였는지 여러분 대충 이해가 되시죠? 중앙정부기관인 로마의 지원을 당시 다 받았는데 오직 유일하게 이 라오디게아 도시만은 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또 유명한 것이 안약 제조 지역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면 안약 제조로 유명했다면 이 지역에는 뭐가 많았다는 얘기일까요? 눈병 앓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이제 조금 이따가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좀 넘기십시다. 이 도시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제 문제를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가 물이 절대 부족했습니다. 물 얘기하면 이상하게 또 물이 맥히고 그래요. 물이 절대 부족했어요. 이렇게 그 금융 산업이 발달을 하고 또 재정이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먹을 물이 없었어요. 또 생활용수도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북쪽 9km 지역의 온천 지역인 뜨거운 물이 나오는 지역이 있는데 성스러운 도시라는 별명을 가진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물을 수로를 만들어서 이 수로를 만들어 놓은 걸 보면요 기가 막혀요. 이렇게 그냥 무슨 관을 심은 것도 아니고 수로를 파요. 파서 그 높이를 살짝 기울여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뜨거운 물을 그 먼 길이를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흘러오다가 이 물이 온도가 뜨거운 채로 유지되겠습니까? 식겠습니까? 식죠. 식으면서 그 식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리 문제도 있지만은 이 물 속에는 석회질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물이 식어서 오는 과정에서 그 석회질이 섞여서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이걸 먹었다가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 신체적 증상이 구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뭐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런 뜻에서 사실은 쓰여진 본문이죠. 그래서 히에라폴리스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은 다시 말해 생활용수로 씁니다. 생활용수로. 그러면 식수는 어디서 갖다 쓰느냐?
식수를 이제 보십시다. 이 물은 먹지를 못했고 9km를 흘러오는 가운데 석회석화 섞이면서 미지근해집니다. 이것을 먹으면 구토가 나죠. 식수는 인근 골로세 지역에서 차가운 물을 끌어다가 사용을 합니다. 이 골로세 지역에서 오는 물은 굉장히 찹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이제 사람이 먹는 물로 사용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이 나와서는 안 되는데 본문을 좀 보십시다. 오늘 성경 본문을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토하여 내치리라.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오늘 바로 이런 도시적 문제점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 사람들의 생활 양식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할 때는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도시 사람들은 분명하게 알아요. 왜? 골로새 지역에서는 무슨 물이 흘러들어와요? 찬물이 흘러들어와요. 또 히에라폴리스 지역에서는 뜨거운 물이 흘러들어오는데 이놈이 흘러들어오다가 석회에서 가고 섞여지면서 무슨 물이 된다고요? 미지근한 물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잘못 먹으면은 이 구토가 나는 그런 물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정확히 똑같아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마치 구토가 나서 토하여 내칠 정도의 아주 피폐한 영적인 상태가 되고 만 겁니다. 자, 이제 이 교회에 이런 상태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자,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아멘. 자, 그 페이지를 한번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의 이제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아멘의 기원을 이사야서 65장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65장 16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지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아멘의 기원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16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으로 묘사를 했죠? 진리의 하나님으로 묘사를 했어요. 이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의 하나님. 또 진리의 하나님이 어디 나옵니까? 그 다음 문장에 나오죠.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새로운 주제가 등장을 하는데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하죠. 이것은 뭘 전제한 걸까요? 타락을 전제한 겁니다. 타락을 전제한 세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일까요?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신앙생활 속에 적어도 아멘이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그 속에는 어떤 인식의 가치가 숨어져야 되는가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으로 충성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입니다. 이 전제가 어떤 고백 속에 담아져 있는 거죠? 아멘이라는 고백 속에 담아져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할 때는 절대 3계명을 어기는 차원에서 농으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아멘은
성삼위 하나님의 존엄함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속성이 우리의 고백 속에 그대로 올려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이 중심에 넘쳐나는 성도의 고백은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에요. 그래도 아멘을 안 하잖아요. 아멘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견고한 기도는요, 아멘의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그 권사님은 아멘을 할 때 아주 그 독특한 습관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아멘. 꼭 이렇게 합니다. 아멘을 세 번을 해요. 예. 근데 별로 그렇게 듣기 거북스럽질 않아요. 듣기 좋더라고요. 예.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아멘, 아멘, 아멘. 예. 절박함도 느껴지고, 확신도 들고.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아멘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도 그것이 그대로 마음속에 믿음으로 들어오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남발이 돼도 또 이 설교 진행에 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저 총신 신대원 수련회를 인도하는데, 어느 행가 수련회를 인도하는데, 이쪽 편에 앉은 신학생 하나가 목소리도 유난히 커요. 우리 강병희 목사님 목소리 같아요. 유난히 큰데, 시도 때도 없이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 시간에 좀 부담이 될 정도로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창구 지나갔어야 되는데, 좀 뭐라 그랬어요? 그 아멘 좀 절제하라고. 예, 야단을 쳤어요. 그러고 나서 그 신대원생들 그 후 일담을 들어보니까 유명하대요, 그 친구는. 목사님 설교 시간에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채플 시간에 그 아멘 아멘을 하는데, 또 그 아멘 소리에 은혜 받은 신대원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전도사님 졸업하면 저 아멘의 자리를 내가 기승해야 되겠다, 또 뭐 이렇게 각오를 하고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갈 때마다 꼭 그런 사람이 한 명씩 있어요. 계승자죠. 아멘의 계승자. 그러니까 그 아멘 속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참된 전능하신 하나님과 충성스러운 그리스도로 인한 회복의 약속이 그 속에 바라봄과 완성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혼자 기도하다가 아멘을 많이 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믿습니까? 예. 자, 그런데 14절을 다시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너뛰어서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십시다. 페이지를 좀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네. 아멘의 기원 보십시다. 첫째, 그리스도는 진실 무망하시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이사야는 우리가 살펴봤고, 아멘의 두 가지 의미. 첫째, 내가 그 진실되고 충성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새하늘 새 땅의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아멘이라는 확인과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페이지를 좀 넘겨주십시오. 자, 이거는 아까 했던 것 같고, 요거 보십시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다. 그래서 미지근한 상태. 마치 사람이 먹으면 구토하여 낼 정도의 영적인 상태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다로 진단을 합니다, 주의 사자가.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를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로 성경 기자가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는 사실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호세아서 2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우리 호세아서 공부할 때 이 부분 분명히 짚고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곡식과 열매들이 사실은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신랑이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누가 줬다고 얘기한다고요? 바알이 주었고 자기들이 벌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부르고 부자고 부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호세아서 12장 8절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부리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 호세아서 12장 8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어느 교회 그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상태와 일치한 그림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벌거벗고 가련하고 눈멀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처방을 이제 세 가지를 내리는데 표지를 좀 보십시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제 처방. 어떻게 처방을 하시는가? 첫 번째, 연단한 금. 금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사라. 두 번째는 흰 옷을 사라. 세 번째는 안약을 사라 그랬어요. 자,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하십시다. 우선 연단한 금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무슨 금이에요? 연단한 금이에요.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그 안에 섞여진 모든 불순물들을 용광로에 넣어서 전부 빼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2장.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시나니? 자, 여기서 징계라는 말은 파이데이 안이라는 단어를 써요. 파이데이 안이라는 말은 자녀를 만들어간다는 의미지 체벌의 개념이 아닙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두 대 맞아. 이게 아니에요. 자녀를 만들어간다. 그래서 그가 받으시는 누구마다 채찍질을 하세요. 아들마다. 아들이 아니면 나가서 무슨 짓을 하든 아무 상관을 안 합니다. 나가서 공부를 안 하든 못된 짓을 하든 아버지가 아무 상관 안 해요. 그런데 그 대상이 내 아들로 들어올 때는 가만 안 두죠. 묶어놓죠. 그리고 그가 가고 싶은 대로 길을 못 가도록 견고하게 아버지의 의지가 그 속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성경에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소개를 했는가 하면 징계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 징계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개념이에요. 7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만.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즉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퍼니시먼트, 체벌의 개념이 아니에요. 너 잘못했으니까 두 대 맞아. 이게 아니라 그 아들을 끌어안고 같이 고통을 겪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마음대로 인생길을 가지 않도록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끈으로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지고 아버지의 형상이 새겨지도록 그가 자의적으로 살지 않도록 두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개입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은 쉬운 삶이 아니고 고달파지는 거죠. 왜? 그 아들을 아버지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전쟁에 돌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한 금을 사라는 말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라라는 표현을 써요. 세 가지 다 항목의 공통점이 뭐예요?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자, 그럼 흰옷은 뭡니까? 수치를 가리는 겁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였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옷을 입으면서 그분의 신부가 되어 우리의 모든 주홍같이 붉은 죄악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전부 던져져 버리고 우리는 하얀 옷으로 갈아입는 거룩한 성도의 무리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옷을 사서 입으래요. 또 안약은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여기 안약이 왜 등장하죠? 이 당시 사람들이 이런 석회가 섞인 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나타나는 신체적 결함이 안질이 무지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에서는 최고의 안약이 제조되는 지역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에 심지어는 유명한 그 눈을 고치는 병원이 있을 정도로 안질이 심했던 지역입니다. 그런 의과대학이 존재할 정도로 그런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런데 정확하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교회가 지금은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되고 연단은 금을 사야 되고 안약을 눈에 사서 발라야 돼요. 자, 그러면 안약을 눈에 사서 바른다는 건 무엇 때문에 바르는 겁니까? 분별력을 위해서 바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눈, 잘 볼 수 있도록. 눈은 몸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등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눈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공동체 전부 사서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구원이 분명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거저 임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아무 근거가 없어요. 이것은 신분적 차원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신분적 차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다 바꾸어 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개입할 0.1%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이미 우리는 그때 죽어있던 자이기 때문에. 시체가 무슨 노력을 해요? 죽어있던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생명이 들어가고 이제 꿈틀꿈틀 그 생명이 살아서 자라기 시작해요. 이때부터는 누구의 순종이 필요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순종하라는 말이 오늘 여기 공통 분모로 등장하는 사서 바르고 사서 입고 사서 가지라 그 말이. 그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우리의 행위와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야 이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지 새하늘 새 땅에 이르기까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졌던 요한계시록 3장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서서히 그 커튼을 젖히고 실체를 드러냅니다. 지금 문 밖에서 누가 두들기세요? 예수님이 두들기세요. 이것은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차원이 아니고 무슨 뜻일까요? 신자이지만 아직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문 밖에 세워놓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거기 계시죠? 제가 지금 이거 급하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치 머슴처럼 예 주인님 그리고 달려와서 우리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채워주시고 심부름해 주시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그렇게 산다고요. 죄송하지만 자기 다급할 때만 예수님 문 밖에 세워놨다가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두드린다는 말은 문을 연다는 말하고 동의어예요. 두드린다, 문을 연다. 그러면 이 상황을 잘 묵상해 보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어떻게 하겠답니까?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본문 20절을 다시 보십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자, 문 밖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계세요? 서 계세요? 서서. 저를 보세요. 자막을 한번 보십시다. 큐. 안 나와요? 예. 네. 자, 여기 19절을 우선 먼저 살펴보십시다.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뭘 내라 그랬어요? 열심을 내라. 여기 우리 좋아하는 열심 나와요. 열심. 열심 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열심은 뭐예요?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이 열심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이해하고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은 시간을 많이 들이고 일을 많이 하라는 분량의 개념도 우리 어떤 내 기준식의 그런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열심이라는 말은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열중해라 그 말이에요. 열중해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 연애를 해보고 사랑을 해보면 이거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열심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번씩은 실패를 하더라도 연애를 해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만나게 되면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상태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3.1교회 지금 문제예요. 에? 어떤 상태가 돼요? 열중하게 되잖아요. 열중하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모든 영국 속담의 어느 한 토막처럼 사랑을 하면 눈이 몇 개가 생긴다? 천 개가 생긴다. 이야, 그 사람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이거 만들어낸 사람이.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눈이 천 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천 개가 뭐예요? 천 개가 뭐예요? 더 생기죠? 다 관심이 가지고 숨소리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열중하라 그 말이에요. 열심이라는 말이 인간적인 그런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나 내 시다발이 하기 싫다. 예? 그 장동건 씨가 친구라는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네 시다발이가 네가 가라 그러잖아요. 영화를 이렇게 잘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영화를 신앙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직도 무슨 요술 램프, 마술 램프의 마왕 같은 존재예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예요. 내가 급하고 또는 아쉬울 때만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 이거 필요해요. 물론 신앙에는 그런 영역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싫대요. 그래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들기시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라오디키아 성도들을 향해서 네가 문을 열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이 먹고라는 말은 정식 그 식탁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 이제 네 마음 보좌에 주인의 자리에 앉고 싶다. 언제까지 내가 네 심부름 해야 되냐? 이제 너하고 살림을 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끼리 연애를 해도 처음에는 연애를 해요. 그러면 밤새 데려다 주느라고 왔다 갔다 해요, 버스 타고. 자매네 집 갔다가 또 형제네 집 갔다가 밤새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해요. 데려다 준다고 서로 그러다가. 그것도 아쉬워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서로 문자로 확인하고 또 카톡하고 전화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정말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남자가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살자.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아직도 예수님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아주 철저하게, 예?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주님, 이 이상은 노타치, 예?
서로 불편해요. 이상은 안 됩니다. 이거 이제 예수님도 이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라는 말은 부부가 살림을 살듯, 여러분 신혼 막시자간 부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제 복중에 아기도 이제 한 3개월짜리 들어서 있고 그러면 살림을 하는데 정말 시시콜콜한 것 하나 다 신비해서 여보 이건 어떡할까? 빨간 색깔이 좋을까? 이게 결혼 생활 아니에요. 결혼 생활이 뭐 직장 가서 결제하듯이 얼마 써서 장부 갖고 와. 그게 결혼 생활이에요? 그런 거 직장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신앙 생활을 직장 생활하듯 합니까? 주님은 그런 생활 싫다는 거예요. 나 너하고 살림 살고 싶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내놔야 돼요. 장부 다 까고 너 거덜난 건 뭔지 다 얘기하고 숨겨놓은 부채가 얼마 있는지 그것도 다 털어놓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신랑이 책임져요. 믿으십니까? 바로 이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구원을 제시하고 영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의 보좌에 앉아서 너하고 살림살이 좀 하고 싶다. 우리 결혼 생활을 좀 하자. 내가 언제까지 네 시다발이 해야 되겠냐? 라는 우리의 사랑하는 신랑의 절절한 사랑이 기초된 호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신랑이 능력이 없을까요? 문 확 부숴버리고 나와. 너 진짜 나를 이런 식으로 왜 그럴 수 없겠어요, 그분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를 조폭들이 자기 연인들 다루듯이 그런 식으로 다루질 않는다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이 서서라는 말은 보통 통치와 주재권을 얘기할 때는 앉아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항상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어요? 서 계셨어요? 서 계셨어요. 서서라고 말할 때는 절박하고 긴박한 상태를 표현할 때 서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주님이 그런 심정으로 우리 마음 문 밖에 서 계세요. 너 나랑 내일 새벽에 만날래 안 만날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정말 주님이 나를 그렇게 열애하시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릴 수 있겠다. 우리 아가서 5장을 본문을 보십시다. 자,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야, 이걸 시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지금 문 밖에 서 계세요.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문을 두들긴다 할 때는 무엇과 동의어라고요? 연다와 동의어. 그럼 문을 두드리는 동시에 문이 어떻게 열려요? 그럴 수 있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신부가 늘 깨어서 우리 신랑 언제 오시나? 하면 두드리는 동시에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금방 열리죠. 금방.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 언젠가 바로 오실 신랑께 우리의 모든 촉각이, 삶이, 스타일이, 방향이 집중돼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게 열심을 내라는 말이에요. 신랑에게만 좀 열중해라 그 말이에요. 자꾸 뭐 옆집 아저씨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세상 것에 취해서 우리 주님께 열중합시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 문을 놓고 하실 때 바로 열어줄 수 있는 신부는 얼마나 복된 신부일까요? 아이고, 우리 신부가 잠 안 자고 깨어서 나를 기다렸구나. 얼마나 기쁠까요, 신랑이. 그런 흰옷 입은 연단한 금같이 준비된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